4. 백 드라이브 걸고 백 다시 걸고 오른발 점프해요. 백 드라이브 하고 백 푸시하고 오른발 짚어서 오른발 짚었다가 둘. 쉽죠? 아니 아니 여기만 드라이브 백 푸싱 오른쪽 끝내는 것까지. 하나, 둘, 다시 걸어. 백으로 걸어야 돼요. 오른발 점프. 자, 스텝 간단해요. 걸었죠? 마지막 걸었죠? 멈췄잖아. 하나 짚어. 콩. 자, 준비. 자, 앞에만. 자, 백푸싱. 나 멈춰. 오른발 짚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점프하기에는 멀어. 확실히 오른발 한 발 이끌어주고 점프. 이끌어서 점프. 나. 자, 그 문제점이 하고 오른발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걸고 어디 쪽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걸어서 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준비. 시작. 팔 뻗어. 하나, 둘. 셋, 넷. 가운데서 셋, 넷만 해봐. 셋. 셋. 오른발. 스톱. 늦어. 예이, 라켓 여기 있죠, 지금. 하나. 다시 준비. 하나. 스톱. 그 다음에 둘. 그렇지. 다시. 하나. 가볍게. 둘.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돼. 세게 치려고 말고, 그냥 스텝이 가볍게 톡.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셋, 확실히. 셋. 시작. 하나, 둘, 셋.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오른발 빼줘야 되는데, 아직 못 빼고 있어. 하나, 둘, 오른발 빼줘. 그 다음에 가야지. 하나, 기다려. 둘, 셋. 힘들죠? 하나, 둘, 셋, 넷. 야, 이거 끊어.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잘했는데. 점프를 너무 빨리 안 해도 돼. 하나, 가볍게 잡아. 가볍게 톡. 그렇지. 시작. 하나, 둘, 가볍게 기다려. 이거 막 기다려. 기다려. 얘를 짚고 바로 점프가 아니에요. 기다려놔. 허벅지 힘 주고 있다가 공 떴을 때 점프해요. 떴을 때. 근데 그냥 짚었다 하면 바로 점프하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짚는 이유는 내 타이밍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왔다 싶으면 그때 점프하라는 거예요. 그냥 짚으면 바로 점프가 아니에요. 알겠죠? 바꿔주세요. 자, 여기 앞에 백쪽 걸고 확실히 걸고 멈췄죠. 근데 공이 반대로 떴어. 그러면은 오른발 짚어서 공 왔을 때 점프해서 푸싱 끝내는 거야.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근데 얘 뒤로 빼지면 안 돼. 그냥 내 눈 앞에서만. 시작. 하나, 둘, 내 눈 앞에서 톡. 그렇지. 준비. 하나, 기다려. 둘, 셋. 둘, 셋 빨리.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하나, 둘, 기다려. 멀리. 그렇지. 오른발 짚는 이유가 옆으로 점프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짚어줘야 돼, 오른발. 하나. 팔을 더 위로. 하나. 그렇지. 기다려. 둘, 셋. 푸싱하고 가운데 오는 거 빨리. 푸싱하고 가운데 빨리 와요. 자. 근데 왼발 들리면 안 돼. 다시. 시작. 하나. 둘. 그게 한 두 배 빨리. 자, 하나, 둘, 이게 느려. 탕, 탕. 이 정도. 앞으로 좀 더 와요. 시작. 탕, 탕. 톡. 그렇지. 탕, 탕. 톡. 탕, 탕.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어여, 점프 좋아요? 자, 괜찮아요? 자, 시작. 하나, 둘, 기다렸다가. 오른발, 점프. 그렇지. 공 사이드로 갈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그렇지. 이거 들 때 공 다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 둘. 빨리 잡아야 돼. 상대방이 치기 전에. 근데 하나 하고 이게 느리니까 이미 공이 떨어져서 또 올리게 된다. 바꿔주세요.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아니면 바로 점프 해볼래요? 하나, 둘. 바로. 그냥 바로. 미. 하나, 둘. 바로. 그렇지. 하나, 둘. 바로. 하나, 기다려.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들어. 바로 스윙. 그렇지. 특히 게임할 때 내가 푸싱 잘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몇 번 맞아봤어요. 팡팡. 항상. 내가 잘 때리든 못 때리든 라켓이 들려 있어야 반대도 나가기 편하고 위로 오는 공 끊을 수가 있는데 라켓 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끊을 공을 머리로 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습관이. 계속 습관. 팡팡. 이거 빈 연습 많이 해야 돼. 스텝이랑 같이. 하나, 둘. 나, 둘.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습관 될 때까지. 한 번 더. 자,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거 할 때 안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지.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이 한 줄에 뭐만 기억해야 돼, 뭐. 뭐 기억해야 돼. 그렇지. 시작. 뭐 기억해야 돼? 그렇지. 오. 오히려 아무 말 안 하려고 하면 스스로 생각하게 돼가지고 들게 되는데 제가 계속 말해주면은 몰라요. 알겠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 둘. 라켓 드는 거 바로 생각해야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바로. 스윙. 팡팡. 옆으로. 얘 너무 위로 들지 말고 내 앞에 쪽 걸고 내 앞에 쪽 스톱. 그 다음에 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가볍게 눌러. 잠깐만, 잠깐만. 여기 충돌당해. 그리고 여기 올 때 이미 네트랑 가깝기 때문에 멀리 점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가볍게 점프 뛸 거예요. 가볍게. 돌진 하면 안 되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왼발 들리면 안 돼. 그냥 톱 같이 잡아. 같이 잡아. 그래야 또 반대 또 나가자. 또 여기서 또 끝났다 하고 하면 있으면 안 되고 가운데 또 돌아가야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렇지. 그래서 왼발 이렇게 들리면 안 돼. 뭐 아닌 도로 이렇게 점프 뛰어가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이게 또 안 먹힐 수도 있으니까 항상 치고 가운데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자, 바꿔주세요.